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심리 사회현상을 읽어주는 권영찬 교수입니다. 아, 여기는 역광이 나네. 근데 이 바다를 보여드리려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아, 여기는 우리나라 대표 휴양지 관광지죠. 부산 해운대에 왔습니다. 오늘 해운대에 있는 영무 파라드 호텔 우리 마케팅 회의가 끝나고 아 보세요.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올 수 있는데 오늘은 KTX나 SRT가 시간이 안 맞아서 저는 이제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참 코로나19가 빨리 좀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수도 코로나를 외치셨지만서 또 아무래도 이곳은 코로나19가 여기 원래 관광객들이 정말 바글바글바글 거려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택시 타고 오면서 택시 기사님한테 기사님 요즘 어떠세요? 했더니 아유 부산은 외지에서 관광객이 오고 해외에서 와야 되는데 사실은 해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이 정도의 공간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이 호텔이 제대로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저기 저쪽 뒤에 보이는 게 롯데 호텔 그리고 뭐 여기 쭉 해서 그리고 또 저쪽에 아까 얘기했던 영무 파라도 호텔이 저기 가운데 보이시죠? 가운데 우뚝 보이고 그리고 이쪽이 제 뒤로 저게 파라다이스 호텔인 거거든요. 아, 마음 같아서는 하루 자고 싶은데 오늘 가서 또 애들 봐야 되고 뭐 내일 또 채널에게 행복한 아침 생방송 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깐 눈을 감고 바다 소리 들리세요? 이럴 때는 뭐 ASMR 맞나요? ASMR 잘 보다 바다 소리가 들린다. 기러기 띠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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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모습 나오면서 이게 뭔지 제 낙이에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공간 한번 보여주죠. 저 보세요 파란 하늘. 재미네요. 저 파란 하늘에서 좋아하는 사람과 그리고 지금 여기에 수영복 입고 오셔서 선탠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코로나19 임무시키게 그냥 빨리 우리나라에서 사라져야지 여기 관광객으로 바글바글 또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수출도 많이 될 텐데 아무튼 걱정이 태산이지만 또 잠깐 생각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요 정말 멋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제가 하늘 보여드리고 어떠세요? 느낌 오세요? 느낌 오세요? 여러분들 뭐 제주도도 좋고요 강원도도 좋고요 또 영광에 있는 글로리비치 현명남의 해수욕장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해운대 오시면은 나중에 6월 달에 말에 영무 파라도 호텔에 한번 찾아오십시오. 제가 쿠폰도 날릴 수 있습니다. 이벤트로. 왜냐면 사실 오늘 그런 회의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머리에서 정말 천년도 만년도 못 살 인간들이거든요. 한 100년도 못 살 인간이잖아요. 근데 막 너무 미래를 걱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될 때는 이때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하나 더 있으면 임영웅 씨 노래를 듣고 우리 영탁의 노래를 듣고 우리 미스터 트롯 7인방의 노래를 들을 텐데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올라가면서 또 여러분들 좋은 영상 무삭제 무편집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좀 실수하는 거 있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 저희가 노력합니다. 구독 좀 눌러주세요. 저는 이거 돈 벌 생각 없어요. 돈 벌면 저는 다 기부할 거이기 때문에 강연에서 충분히 먹고 살아요. 네. 그리고 방송도 많이 하고 홈쇼핑도 모델로 많이 나가고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사람답게 잘 사는지를 이 방송에서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하시고 즐거운 화요일? 오늘 화요일 맞나? 수요일인가? 시간 가는지도 몰라. 수요일이네요. 네. 머리 쓰는 거 봐.
숙소를 얻는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